있습니다. 밥상 소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. 어묵도 들어있고요. 라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. 분명히 떡 같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튀김이랑 치즈랑 떡볶이 소스랑 떡볶이랑 같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향이 되게 떡볶이 향이 소스가 되게 맛있는 떡볶이 냄새가 나요. 세 번째 치즈, 여기 라면이 이렇게 들어있죠. 오, 슬라이스 치즈가 하나 통째로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떡볶이 소스가 들어있고요. 떡볶이 떡이 들어있습니다. 그럼 제가 지금 그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 치즈 라볶이보다 더 맵습니다. 그리고 떡은 되게 통통하고 말랑말랑하고 되게 쫄깃쫄깃합니다. 다른 제품들이 다른 재료들이 더 많이 같이 들어있어서 다양하게 먹기에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매워서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은 차라리 다른 제품을